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의 능력을 오디션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의 능력을 오디션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을,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이 믿음의 모델,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성경에는 뭐 여러 모양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가장 처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소개해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 이야기의 시작에 가장 먼저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바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행적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단번에 그게 응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관심이 있던 사람들인 걸알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야곱 또는 그 바울 이전의 사울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그릇된 열심이었고 잘못 알고 행하는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고 그 길에 서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반응하는 사람들의 대화와의 대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귀찮으면서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요나처럼 짜증을 내더라도 어떡하는 거예요? 좀 삐딱하게라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라 하라 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야단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같은 길을 걸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든 짜증이든 말대꾸든 뭔가 반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셨고 이끌어서 믿음의 거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죠. 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요한 야고보 세리마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무관심하고 외면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도 했었고 뭐 물론 무조건 따르기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동 핵심되는 예는 부르심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할때 하나님이 설득하시든 뭐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든 따르라고 명령하시든 그러니까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부르심에 초대되고 나서도 끝까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상상을 요구하는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설득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결국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고집대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무슨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건 바른 반응이 아닌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도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초대받는 자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초대받은 후에 바른 길로 가느냐, 바르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초대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 믿음의 길이 가룟 유다나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피는 아브라함이나 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 사도 바울의 길과 같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인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으로 가라 할때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갈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깎고 다듬어가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외딴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져보고 물어보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주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이유를 다 말하지도 않은 채 뭔가를 부탁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이 말한 부탁을 듣고 그 말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그게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함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 이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듯 비록 실수하고 혼이 나고 결국 혼이 나더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에서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그리고 이 성경이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게 믿어져야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들이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단순한 믿음일 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건데, 그런데 너무도 신학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풀어내고 설명하다가 아주 이 믿음이라는 게 복잡해져 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초대되어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하는 그 인격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아가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을 자꾸 포기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런 결국은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머리로 이해 못하겠고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고 손해만 볼 것 같고 아무런 감정적 느낌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가라는 말이냐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이 믿을만해 해야 믿겠다는 그런 식이 되고 만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 아버지 어머니인지, 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나는 내 부모가 내 부모라고 믿겠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필요도 없는 믿음, 의미도 없는 믿음, 오히려 더 이 실망과 절망을 만드는 그런 이상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식의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핑계와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아야 믿겠다, 느껴야 믿겠다, 나를 변화시켜봐라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방법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믿음과 확인은 다른 거 아닙니까? 보아야 믿을 것인지, 믿어야 보이는 것인지. 참으로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체험이 더해지면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식, 그러니까 체험이 선행되고 확인되고 나서야 믿겠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에서 알게 될 경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그럼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뭐 확인받으려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보여줘도 자꾸 더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은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어떻게 해요? 금세 불신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불신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큰 체험을 했든 작은 체험을 했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까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까지고 그래서 그와 동행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초대는 받았으나 듣지도 못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왔으나 그러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볼 때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믿음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보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야 우리가 더욱 구체적이고 바르게 아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같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과 순종 이전에 어떤 기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체험한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보이고서도 그가 그의 삶에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 여기는 그런 삶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의도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보이는 삶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결국은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할 거 회복하시고 책망할 거 책망하시잖아요. 그 이집트의 그 흉년 때문에 내려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가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는데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잘못을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 책임도 져주시고 또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일까지 받게 하시면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이루어내는 힘이나 또 그런 것을 먼저 체험하고 나서야 그렇구나 하고 믿는 도마와 같은 그런 확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를 지으시니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슨 큰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지 못 않아도 그래도 그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신비한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내 앞에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든지 나는 그냥 내가 선택하여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생명의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동행하고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믿음이 모든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성경 말씀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자꾸 멀리하면서도 뭔가 그냥 신비로운 어떤 방법이 하나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주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삶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속의 교인들이 그런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알고 있고 강단에서도 그렇게 해야 믿는 거라고 자꾸 잘못 가르치는 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강하게 자기를 어필해줘야 그래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은데 하나님 앞에 놓고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오. 저거 한번 해보시오. 오디션을 보아서 그 합격 그러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옮겨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만나서 거듭나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바른 인격적 관계, 신뢰 관계에 먼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75세의 그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 지금까지 이제 다 모든 걸 끝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서 또 다른 데서 시작해라. 그렇게 해도 어떡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그는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그 능력을 시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의 능력을 오디션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덩이로 떡덩이를 잘 만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잘 부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내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지 이런 식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하게 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모델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앞으로 성경의 역사를 살피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가 하신 일이 아니라 그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믿음에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기가 그 부모님을 믿기에 높은 곳에서도 오직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훌쩍 뛰어내리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지닌 그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셔서 우리가 죽음을 향한 길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생명의 길에서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욕심의 길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나인데 마치 하나님을 내가 불러서 얼마나 대단한지 오디션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래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